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1편 우리 화작문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했죠? 2편 문학 설명해 볼게요. 자, 문학 첫 번째 뭐 주제로는 뭐 얘기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제가 정해져 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문학 역사는 길고 한글 만들어진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에 의해서 문제가 낼 수 있는 어떤 작품이나 주제는 정해져 있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비교를 하면서 고전소설은 이렇게 읽어라 그리고 현대소설은 이렇게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영상 꼭 찾아보세요. 제가 뭐 영상 편집하면서 뭐 어디 클릭하면 뭐가 있습니다 이러진 못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재생 목록에다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문학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학은 시퀀스다. 이야기죠, 시퀀스. 시퀀스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야기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장면, 씬, 장면, 장면. 이게 연속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준다. 이게 바로 시퀀스다. 문학은 이렇게 보아라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줄까요? 그 유럽의 판테온이라는 이 건축 양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치형의 어떤 뭐죠? 건물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뚫어져요. 구멍이. 옛날에는 전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판테온으로 이렇게 건물 안으로. 그래서 판테온 안은 밝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는 터널은 어둡죠. 횃불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는 밝고. 그래서 이 판테온이 상징하는 게 뭐냐? 어두운 터널을 거쳐서 밝음으로 나오네. 그래서 인간의 무지에서 신을 찾아서 밝음으로 나오는 것. 이거를 상징한 건물이 판테온이래요. 이게 이게 바로 시퀀스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시퀀스를 준다는 거. 시퀀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판타운의 구조죠. 이런 거예요. 별게 없죠. 그 어두운 장면에서 밝은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 뭔가 건물에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거죠. 됐죠. 이게 문학의 작품 감상법의 기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각화. 시각화. 또는 이거를 이미지화.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죠. 이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거는 시나, 그쵸? 시나 소설에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문은 엄청 긴데 왜 소설은 비문학이 아니고 문학이고 시는 짧은데 요거는 왜 차이가 있냐 소설과 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문학과 문학을 구분하는 방법의 큰 차이는 뭐다? 감상법이다. 이거 얘기했죠? 감상법이라고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다.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걸 비문학에 접근하면 당연히 독해가 아예 안 되겠죠. 아예 안 됩니다 독해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그리면서 깨달음을 얻어라. 뭔가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잘 해봐라. 이렇게 이렇게 바로 시와 소설의 감상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풀어라? 시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거 적용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알겠죠? 하나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면 당연히 못 맞춘다 그게 아니고 정확한 이미지화 이미지화를 시켜라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죠? 이미지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시를 평가하는데 또는 시를 해석하는데 요게 맞다 혹은 틀리다 요거를 구별해라. 그럼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생각하면서 무슨 뭐 주제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시어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의미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구체적인 장면을 머리에 그리면서 읽어라. 하나하나 꼼꼼히 머리에 그려라.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분석한다. 문제가.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그 평가가 맞냐
틀리냐 이것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기타 깊게 들어가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를 말아라 했습니다. 이게 시 푸는 법이라고 했죠. 이거 쉬우니까. 자, 시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런데 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설이죠. 소설 이해하겠죠? 소설. 소설. 소설은 배경 그리고 또 사건, 대화, 심경 혹은 감정 이렇게 지문이 대부분 나누어진다 라고 했죠. 여기서 어떤 걸 천천히 읽고 어떤 걸 빨리 읽어야 될까 이야기를 했을 때 배경은 무조건 천천히, 이거 다 알죠? 그 다음 사건도 무조건 천천히. 요거 두 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요거 두 개가 할 수 있는 거 시랑 똑같습니다. 사실 요거 두 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미, 지, 화를 구체적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흐름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만 설명해도 빨리 설명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빨리 읽어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배경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많아. 대화와 심경은 엄청 짧아. 이러면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구조가 뭐다? 바로 고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전 소설이 더럽게 어렵다. 현대 소설보다. 요거 이야기했죠. 그쵸? 요런 것들 뭐. 그래서 고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당연한 거다. 현대에선 지문은 엄청 긴데 막상 읽다 보면 별거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읽을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천천히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기억을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저번에 그렇게 지문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면서 고전과 현대 구분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요. 고전과 고전 vs 현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독해를 해라 이야기를 했죠.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별거 없으니까. 그런데 시와 소설 공통점이에요. 고전시, 고전, 소설 두 개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개죠. 요거 네 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 뭘까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뭘까? 바로 추론. 추론. 추론이 뭐냐면 이렇게 배경을 줘요. 배경.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1970년대 시상을 딱 주면서 암울했던 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뭐 산업화에 따른 뭐 막 블라블라 쭉 나오고. 그렇죠? 고전소로 같은 거 나오면 뭐 조선시대 어쩌고저쩌고 조금 나올 거고 그러면서 1, 2, 3, 4 나오고. 그쵸? 이런 문제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시나 소설을 썼을 때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오죠. 사실 나오면 이걸 항상 3점이거든요. 3점? 제발 쫄지 마라. 이거 안 읽어도 된다. 이런 거 배경 뻔하지. 조선시대 배경 힘들겠죠. 뭐 좋겠어요 조선시대가? 사실 어렵죠. 현대 허무하겠죠.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실감 뭐 이런 거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항상 나오는 말들이 몇 개 풀다 보면 또 나왔네 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야 된다. 쫄지 마라. 3점 꽁으로 먹는 문제다. 요거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쉬워야 되는데.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시와 소설과 고전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더 팁을 좀 더 줄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자, 고전시가 있죠.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고전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얘는 인강을 보세요. 인터넷 강의를 보세요. 다운받아서. 아니면은 그 시중에 고전시가 프리해 놓은 그 문제집 있거든요. 문제집? 무슨 문제집이라고 설명을 까먹었다. 그 무슨 문제집인지 까먹었네요. 무슨 노트였는데? 막 이런 거 있어요. 대형 서점 가서 찾아보면 여러분 다 있어요. 인터넷도 좋지만 대형 서점 한번 가보세요. 여러 책도 구경할 겸. 근데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집보다 추천해 주는 게 인강. 요거 선생님들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보통 시가가 한 20편 정도 되거든요. 그냥 날 잡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쭉 보세요. 그럼 일주일이면 끝나요. 알겠죠? 이러면 그때부터 고전 시가가 엄청 쉬워집니다. 결론은 뭐 그 문제가 그 문제구나 이런 거 있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어차피 고전이 현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전을 그대로 읽으면서 현대랑 비슷한 낱말 넣어서 읽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한문이 되게 많고 변형이 심한 뭐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인강을 한번 봐라. 일주일 딱 잡아놓고 마치 그 뭐죠? 내가 탐구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탐구 과목 공부할 때 계속 탐구만 공부하진 않고 한 보름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탐구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한다. 정리. 이렇게. 정리. 예쁘게 써줘야지. 정리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고전 시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2월달 혹은 뭐 주말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날 잡고 한번 계획을 잡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따로 수업을 한다 막 이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할 필요도 사실 없고 그리고 이걸 또 수업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요즘 추세는 어떠냐면 요즘 추세예요. 옛날이랑 달라요. 고전 여기 나오고 현대시 나오고 이렇게 섞어내요. 고전 하나, 현대 하나, 문제 세 개 이렇게 내는 추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버릴까? 근데 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문제 세 개가 어디야. 문제 세 개면 거의 10점인데 혹은 뭐 뭐야, 6점에서 10점 사이죠 사실. 9점 사이구나 많으면. 문제 세 개가 어디야. 여기 대학이 몇 개 달렸는데 큰일 나죠 버리면.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20편 정도 혹은 25편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아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인강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이 잡히고 도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고전 시간은 인강 한번 보면서 날 잡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게 짱입니다. 인강 웬만하면 제가 다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고전 시간은 탐구는 인강을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알겠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문학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 비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